자, 그래서 지은이는 어디서부터 할 거냐 하면 조종사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나저나 조동사의 첫 번째 특징을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동사의 첫 번째 특징은 조동사 뒤에 어쩌고 저쩌고 옵니다. 조동사의 첫 번째 특징은 뭐? 하다시. 어떤 형태를 써야 된다. 원래 형태를 원형이라 하고요. B동사 M is R의 원형은 M is R이요. M의 B요. 원형. is의 원형, are의 원형은 뭐다? be죠. 그 다음에 하다시들, 뭐 가다, 먹다 이런 애들의 원형은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있는 형태? 원형. 뭐가 들어있는 형태? 고의 원형 형태는 고도 있고 고수도 있고 원래 뭐. went도 있고 to go도 있고 going도 있고 go가 변할 수 있는 형태 뭐 나중에 중학교 때 또 배우겠지만 gone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go가 go, goes, went, to go, going, gone 중에 이 중에 뭐가 원형이에요? go. 오케이. 그래서 이게 뭐가 들어있는 형태인 거예요? 이거 하다시 to가 들어있는 형태를 보고 동사의 원형. be동사의 경우 원형은 be를 원형이라 하고 하다시 같은 경우에는 뭐가 들어있는 형태? to가 들어있는 형태다. 그러니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입니다. 조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으로 물음표를 붙이고 싶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배가 고프다. She is hungry. She is hungry. 그녀는 배가 고프니? Is she hungry? 자, 지금 두 문장 만났는데요. She is hungry. Is she hungry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가 사용됐죠. 자, 양념을 이제 넣어보겠습니다. 양념을 넣으면 뜻이 조금 바뀌죠. 추측의 의미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she is hungry는 그녀가 배가 고프다인데 여기에 뜻을 요 뜻을 조금 바꿔서 그녀는 배가 고플지도 모른다라는 표현은 She may be hungry. She may be hungry.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묻는 말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녀는 배가 고플지도 모릅니까? May she be hungry. 오케이. 어제 이 문장 못했었죠. May she be hungry. 맞습니까? 네. 자, may 다음에 이것도 궁금한데요. 그녀는 배가 고플지도 모른다라는 표현을 she may hungry로 해서는 안 되고 여기에 be를 꼭 넣어줘야 된다는데 그 이유는 또 뭔가요? 선생님의 질문의 요지는 그녀가 배가 고플지도 모른다는 표현을 왜 she may hungry라고 하면 안 되는가 입니다. 그 she랑 같이 쓰이는 비동사가 is니까 그 원래 모습이 be라서 be로 봐요. 그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 이유는 전체 이유를 100으로 본다면 그 중에 30밖에 안 되는데요. 나머지 70 여기에 얘를 써줘야 되는 이유 조동사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는 첫 번째 규칙입니까? 조동사 뒤에는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와야 된다? 배고파. 헝그리 뜻이 뭐예요? 배고픈. 그럼 배고픈이란 뜻은 뭐뭐 하다라는 뜻을 만족시킵니까? 만족시키지 못합니까? 만족시키죠. 배고픈을 뭐로 만들어줘야 됩니까? 배고프다. 배고프다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네. 그 말은 뭐를 뭐로 바꿔줘야 된다?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는 게 누구예요? 그래서 얘가 필요하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는 피자를 만듭니다. He makes pizza. He makes pizza. 그는 피자를 만듭니까? Does he make pizza? 오케이. 그래서 지금 He makes pizza. Does he make pizza? 한 세트 만들어줬어요. 묻지 않는 말, 묻는 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이 둘은? 자, 여기다가 양념을 이제 넣어보겠습니다. 이번엔 능력의 양념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는 피자를 만든다가 그는 피자를 만들 수 있다로 바뀌겠죠? 네. 그는 피자를 만들 수 있다라는 표현은? He can make pizza. He can make pizza야? He can make pizza야? He can make pizza. 아까 전에 He can make pizza라고 한 것 같은데요? 잘못 말할 수도 있겠죠. 양념 시 뒤에 첫 번째 규칙
조동사 뒤에는 동사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원형. 원형이 사용돼야 된다. 그 말은 하다시의 경우에는 뭐가 들어있는 형태가 원형이다? 오케이, does가 들어있는 makes가 와서는 안 되겠죠. 네. 자, 이걸 가지고 묻는 말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는 피자를 만들 수 있습니까? can he make pizza? Can he make pizza? Okay. Can he? 하면 묻는 느낌이 들겠죠. 네. 자, 이게 이제 묻는 말 만들 때 양념 씨의 위치가 요렇게 양념 씨의 위치가 요렇게 바뀐다라는 걸 두 번째 특징으로 정리한 거고요. 세 번째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not을 넣은 형태. 오케이. 자, 그래서 그녀는 과거에 화가 났었다라는 표현은 she was angry. she was angry. 누가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 시 did. 이게 하다 시 did입니까? 신기하네요. 이게 하다시 did다. 그러면 was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was에 대한 얘기. it. was는 뭐? it 과거야. 그럼 얘는 뭔데요? 비동사예요. 그럼 she was angry라는 표현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하다시 did입니까 이게? 이 안에 did가 숨어 있는 겁니까? do나 does가 did, do나 does나 did가 숨어 있으려면 무슨 시라야 돼요? 이름시. 아, 이름시입니까? 아, 하다시요. do가 뜻이 뭔데? 하다. 뭐, 그러면 무슨 시 속에 숨어 있을 수 있겠어요? 하다시. 오케이. 자, 그녀가 과거에 화를 냈었는데요. 앞으로는 그래서는 안 됐다고 충고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화내지 말아야 한다 라는 표현은 She shouldn't be angry. She shouldn't be angry.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중학교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She shouldn't angry 해놓고 맞냐 틀렸냐 이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angry 뜻이 뭐예요? 화나.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는 화낸다 라는 하다시의 의미가 되어야지 양념씨 조동사 뒤에 올 자격을 갖추게 되겠죠. 얘가 없으면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게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너는 그것을 해야만 한다. 이번엔 하라고 충고하는 표현. You should do it. 됐습니까? 자, 이번엔 하지 말라고 충고해 보겠습니다. 너는 그것을 해서는 안 돼. You shouldn't do it. 이렇게 양념 씨. 그럼 제가 그것을 내가 그것을 해야만 합니까?라고 묻는 표현은 제가 그거 해야 돼요?라고 묻는 표현은. 그렇죠. Should I do it? 이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제가 그것을 해야만 합니까? Should I do it? 이라고 물어봤는데 해야만 된다면 Yes, you should do it. 해서는 안 된다면 No, you shouldn't do it.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 지금까지 양념 씨에 대한 얘기 끝이 났고요. 이제부터는 다른 얘기합니다. 하다 씨 앞에 to가 붙어있는 경우를 중학생이 되면 뭐라고 배운대요? to 부정사라고 했고요. 부정문, not이 들어가는 문장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했습니다. 네. 자, 일단 to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각 두 문장이 보이는데요. 두 문장 읽고 to 말해주세요. I'm going to school. 나는 학교에 가는 중이. 나는 학교로 가는 중이. 가는 중인입니까? 네, 가는 중이다. 얘에 대해서 또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이따가. 자, 그 다음 계속해서 I'm going to make pizza의 뜻은? 나는 피자를 만들 예정이다. 그렇죠. 나는 피자를 만들 예정이다. 자, 그래서 to school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일단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너는 어디에 가
너는 어디로 가는 중이니? 라고 묻겠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영어로 물어보면 Where are you going? 이렇게 묻겠죠. Where are you going? 이라는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거는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문장 부호도 쓸 수도 없습니다. 이거 Where are you going은 왜 문장이 아닌가요? 문장이 되려면 뭘 따져서 뭐 안에 속해야 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에 속해야 되겠죠? 네. 얘에 대한 얘기 좀 할까요? 네. 얘는 몇 가지 뜻? 두 가지. 뭐하고 뭐? 어디에 가는 주민이랑 어디에 가는 것? 자, 그래서 Where are you going 할 때 이 going은 둘 중에 무슨 뜻이에요? 가는 주민. 그러면 내가 ing 붙이는 이유도 그렇고 to를 붙이는 이유도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는 이유도 그렇고 하다시에 ing 붙이는 이유도 그렇고 다 뭐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다시의 모습을 변화시킨다 했습니까? C를 바꾸고 싶어서 그랬다 했습니다. 자, 문장 속에서 이 뜻으로 쓰이면 원래 하다시였던 go가 무슨 C로 바뀐 거예요? 어떤 사람? 어떤 자동차? 어떤 자동차? 가는 자동차. 가는 중인. 아, 가는 것 자동차입니까? 아니요. 어? 가고 있는 자동차. 가고 있는 중인 자동차. 서울로 가고 있는 중인 버스. 이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로 바뀐 거예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이름 씨로 바뀐 거다. 지금 Where are you going 할 땐 1번이야 2번이야? 1번. 그러면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는 때 쓰는 게 뭐예요? ing.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줄 때 쓰는 게 ing예요? 어떤을 어떻다 그러면 happy, 행복한 인데 얘를 ing 붙여주면 행복하다가 되는 모양이죠? 그래서 얘를 써야 된다고요. 이제 이해 못했는 것 같아요. 다음 또 설명해야 되겠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to는 무슨 to라고 부른대요? I'm going to school 할 때 to는 위에 있는 것은 뭐뭐라고 부르 위에 있는 이 to는 뭐뭐라고 부르고 밑에 있는 to는 뭐뭐라고 부른대요? 위에 있는 to를 뭐라고 부른대요? 이런 거 이거 들으면서 설명 들으면서 필기 안 해놨어요? 응? 뭐라고 비동사라고 불러요? 밑에 있는 to를 보고 뭐라고 부른대요? 앞제비시 전치사. 아, 이게 앞제비시 전치사다? 어. 그럼 얘는? 아닌가? 읽어보세요. 무슨 뜻이에요? 방 안, 그 방 안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 To school하고 to make pizza 중에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이거 뭐예요? 박지씨. 이건 무슨 씨예요? 이런 씨? 네.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아닙니까? 이름 씨 맞아요? 스쿨 뜻이 뭐예요? 학교. 무슨 씨예요? 이런 씨. 자, 여기까지 설명했으면 이제 뭐 나한테 뭐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쭈뼛쭈뼛거리면서 말하지 마시고요. 위에 것은 뭐다? 전치사 투. 전치사의 투라고 부르고 밑에 있는 것은 뭐라고 부른다? 중학생이 되면 뭐라고 부른대요? 밑에 있는 투 메이크 피자를 보고. 저 지금 눈에 보이는데 모르겠어요. 투 메이크 피자를 보고 뭐라고 부른대요? 중학생이 되면. 그럼 앞으로 지현이는 전치사 2하고 투부정사의 2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구분할 수 없습니까? 여기까지 설명을 이해했다면 앞으로 전치사의 2와 투부정사의 2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네. 어떻게 구분할 건데요? 투부정사 뒤에 하다시가 있고 투부정사는 뒤에 하다시가 있는 경우 있고 전치사 2는 뒤에 이름시가 있는 경우 어떤 것에게로를 만들고 있고요. 얘는 만들 피자를 만들다 앞에 붙여서. 자, 그래서 투 부정사는 투 뒤에 무슨 씨가 있는 경우에 투 부정사라 그런다. 하다시가 있는 경우엔 전치사의 투가 아니고 똑같이 생긴 둘이 하나도 다를 것 없이 똑같이 생겼는데 전혀 다른 녀석이다. 왜 전혀 다른 녀석이지? 오케이. 자, 그리고 선생님은 일본 사람들이 지은 이름인 투부정사라는 용어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안 좋아하는 이유는 학생들한테 투부정사라고 설명하면 문장 속에 뭘 집어넣은 거랑 헷갈려 한다. 투부정사. 부정문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부정문. 네. 부정문이 뭐였죠? 부정문은 문장 속에 뭐가 들어있는 문장을 보고 부정문이라 한대요. not이나 never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걸 보고 부정문이라고 하는데요. 투부정사라고 가르쳐주면 학생들이 자꾸 뭐하고 헷갈려준다? 부정문. 부정문하고 헷갈려 하는데 부정문하고 투부정사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둘 다 한자로 일본 사람들이 한자를 써서 만든 말인데 서로 전혀 다른 뜻을 갖고 있는 한자를 썼습니다. 부정문은 뭐뭐 하지 않는다 라고 부정하고 부인한다는 뜻으로 쓰인 거고요. not이 들어가거나 never가 들어간 문장은 부정사는 뜻을 정하지 못했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 될지 정할 수가 없다 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의미가 정해지지 않고 다양한 뜻이 될 수 있다란 뜻의 투 부정사지 아니라고 얘기하는 부정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 선생님들이 저에게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선생님 설명을 들어서 지현이는 알고 있으니까 지현이 친구가 지현이한테 야 지현아 지현아 투고데어가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면 한 가지 뜻을 알려줄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뜻을 알려줄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 가지 뜻을 알려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최소한 몇 가지 뜻으로 바뀌는 건 외우고 있으라고 그랬습니까? 네 가지 뜻이 되는 건 외우고 있어야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현이 친구가 지현이한테 지현아 to go there가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가르쳐줄 수밖에 없다. 첫 번째 거기에 가는 것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오케이. 나는 거기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무엇을 좋아한다? 나는 거기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앞만 길어봤자 이.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 됐습니까? 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암만 길어봤자 it이 된다는 건 자 선생님이 하다시 앞에 to를 쓰는 것도 c를 바꾸고 싶다 그랬죠. 뜻이 바뀌면 c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to go there가 거기에 가는 것이란 뜻이 되는 하다시에서 무슨 c로 바뀐 거죠? 이름 c. 이름 c로 바뀐 거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이 됐을 때 to go there가 이런 뜻으로 사용됐을 때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 줄 겁니다. 네. 자, 또 두 번째 뜻. 거기에 가기 위한. 거기에 가기 위한? 순서대로 합시다. 거기에 가기 위하여. 거기에 가기 위하여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왜? 너는 왜 일찍 일어났니? 라고 물어봤더니 거기에 가기 위하여 일찍 일어났다. 자 그러면 이거 월 이것도 시가 바뀌겠죠? 무슨 시로 바뀐 거예요? 어찌시. 저 뭐에 대한 대답이 어찌시라고 가르쳐준 적 있죠? 어찌시는 중학생 되면 뭐라고 배운다 했어요? 무슨 무슨 사라고 배운다 했죠? 어찌시는 중학생이 되면 무슨 사라고 배운다고요? 형용사. 부사라고 배운다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선생님들이 to go there가 거기에 가기 위하여 거기 가려고 똑같은 뜻입니다. 거기에 가기 위하여 거기에 가려고 일찍 일어났다 거기에 가기 위하여 일찍 일어났다 거기에 가기 위하여 라는 말하고 거기에 가려고 라는 말하고 다른 말입니까?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는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이런 뜻으로 문장 속에 사용됐을 때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가르쳐 주신대요. 네. 뭐라고요? 부사적 용법. 못 돌 때? to go there. 할 때. to go there가 뭐 어쩔 때? 부사에. 어떨 때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신다고요? 어찌 방금 전에 설명을 들었으니까 나한테 거꾸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떨 때 학교 선생님들이 to go there를 보고 어 이건 to 부정사의 어찌시 부사적 용법이야 라고 하신대. 다시 거기 가기 위하여 거기에 가기 위하여 라는 뜻일 때 거기에 가기 위하여 라는 뜻일 때 왜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신다고요? 그 거기에 가기 위하여에 대한 대답이 왜니까 그렇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 어찌시라 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뜻 거기에 가기 위한 거기에 가기 위한 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시간 오케이 어떤 시간 거기에 가기 위한 시간 어떤 버스 거기 가기 위한 버스 그렇습니까? 네. 자 어떤 시가 됐을 때 특징은 to go there가 어떤 시긴 한데 길이가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 있겠어요? 우리말하고는 다르게 뒤로 뒤로 가 있겠죠. 됐습니까? 네. 자 이 뜻으로 사용됐을 때 뭐 거기에 가기 위한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갈 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말로 거기에 갈 버스 거기에 갈 시간 어떤 시간? 거기 갈 시간 어떤 버스? 거기에 갈 버스 거기에 가기 위한 이라는 해석이나 거기에 갈 이라는 해석이나 똑같은 용도예요. 그럴 때 학교 선생님들이 to 부정사의 무슨 적 용법이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시 정식 명칭은 형용사라 했죠. 3번 뜻으로 쓰였을 때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뭐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요? 어떤에 대한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요. to 부정사가 마치 문장 속에서 뭐처럼 역할을 하고 있다? 어떤 시처럼 역할을 하고 있다.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네 번째 뜻은 뭐? 거기에 가서 거기에 가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헤이, 너는 왜 피곤하니? 거기에 가서 피곤하다. 나는 너는 왜 행복하니? 어 친구들 파티하는데 거기에 가서 행복하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4번 뜨실 때 to 부정사에 무슨 용법이라고 하실 것 같아요? 명사. 왜? 그 거기에 가서 뜻이가 대한 대답이 왜니까. 그렇죠.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명사죠. 명사에 리가 있나요?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부사적용법이라고요. 어, 네. 그러면 to 부정사가 부사적용법 되는 건 두 가지 경우가 있네. 자, 그래서 2번도 부사적이고요. 뭐뭐 하기 위하여도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부사적용법이고요. 뭐뭐 해서 라는 대답도, 아니 표현도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서 둘 다 부사적용법인데, 그러면 둘 다 부사적용법이니까 좀 구분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2번 뜻일 때는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용법이라고 합니다. 네. 무슨 의도로 일찍 일어났다고? 오케이, 갖기 위하여. 오케이. 그리고 4번 뜻일 때는 감정의 원인을 설명하는 부사적용법이라고 합니다. 네. 나는 행복하대. 왜 행복하다고요? 거기에 가서. 오케이. 행복한 건 감정이죠. 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부사적용법은 의도, 다시 의도와 무슨 의도로 일찍 일어났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왜 감정, 왜 행복한 감정 상태가 되었는지, 왜 피곤한 감정 상태가 되었는지를 얘기해주는 의도와 감정의 부사적법 두 가지로 다시 나뉩니다. 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네 가지 뜻이다 라고 알려줄 수밖에 없고, 뜻을 하나로 정해줄 수가 없고, 네 가지 뜻 중에서 한 가지 뜻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건 어디 속에 들어갔을 때다? 문장 속. 문장 속에 들어가서야 네 가지 뜻 중에 무슨 뜻이 될지 어울리는 뜻으로서 정해지게 된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아래 문장들을 해석하고 밑줄진 부분에 대답을 듣기 위한 의문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명사적인지 형용사적인지 부사적인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어떤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I want to go there. I want to go there. 뜻은? 나는 원한다. 거기에 가는 걸. 오케이. 나는 거기에 가는 것을 원한다. 나는 거기에 가고 싶어요. 이 말이죠? 네. 오케이. 그럼 거기에 가는 것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그래서 우리말 질문을 완성하면 What? 우리말 질문을 먼저 완성하면 너는 무엇을 원하니? 무엇을 너는 원하니? 너는 무엇을 원하니가 될 거고요. 그럼 너는 무엇을 원하니? 라는 질문을 영어로 만들면 What do you want? 그렇죠. What do you want?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want? 했더니 대답이 I want to. 그래서 예를 보고 to 부정사에 무슨 용법이라고 부를 것 같아요? 명사. 예, 그렇죠. 명사적 용법이죠. 근데 누군가가 얘가 왜 명사적 용법인지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줄래요? to 대열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누구,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명사였고요. 그러니까 얘가 명사적 용법인 이유 첫 번째, what에 대한 대답이다. 두 번째, 암만 길어봤자 I want it. 됐습니까? 이세 뜻이 뭐예요? 그 것이면 책상이라는 것, 바람이라는 것, 책상, 바람 전부 다 무슨 씨야? 이름씨죠. 암만 길어봤자 it이 되면 걔는 명사였다. 그 덩어리는 명사의 덩어리, 이름씨의 덩어리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I get up early to go there. I get up early to go there. 의 뜻은? 나는 일찍 일어난다. 거기에 가기 위하여. 나는 거기에 가려고 일찍 일어난다. 거기에 가려고 라는 대답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 질문은 완성시키면? 우리말 질문을 완성시키면 왜 나는 일찍 일어나? 너는 왜 일찍 일어나는 거야 도대체? 라고 물어보면 되겠고, 걔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do you get up early? Why do you get up early? 그래서 to get up, to go there는 to 부정사의 무슨 적용법이다? 부사적. 부사적용법이고, 부사적용법은 다시 의도와
감정의 원인 두 가지로 나뉘는데 지금은 의도입니까? 감정의 원인입니까? 의도. 의도. 일찍 일어난 의도가 무슨 의도로 일찍 일어났다? 거기 가기 위하여 일찍 일어났다. 그래서 의도의 부사절용법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네. 거기에 가기 위하여 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거기에 가려고 라고 해석해도 되고 똑같은 뜻입니다. 어차피 다 두 가지 해석 다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둘 다 거기에 가려고 일찍 일어난다. 거기에 가기 위하여 일찍 일어난다. 됐습니까? 네. 난 계속해서 다음 녀서 읽어보겠습니다. It's time to go there. It's time to go there. 의 뜻은? 거기에 갈 시간이다. 거기에 갈 시간이다.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우리말로. 나 이 대답만 듣고 싶었나요? 아니 무슨 시간이니? 오케이 무슨 시간이니? 어떤 시간이 되었니? 이런 되겠죠? 됐습니까? 네.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is time? What is time? 오케이 오. 무슨 색? 무슨 색? 검은색. 뭐래? 네? 무슨 색이 영어로 뭐냐고. What color? 무슨 동물? What animal? 무슨 음식? What food? 내가 이거 왜 하고 있게? What time is it? What 하고 time을 떼놓으면 어떡하나? 한 덩어리지.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time is it?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이라고 했더니 대답이 It's time to go there. What time is it? Oh, it's 4 o'clock. It's time to go to the 학원. 4시네? 학원 갈 시간이네. 됐습니까? 네. 거기에 갈 시간이다. 거기에 가기 위한 시간이 되었다. 그래서 이 뜻으로 사용됐을 때 투부정서의 무슨 적용법이라고 중학교 때 배우게 될 예정이다. 왜 명사적용법이죠? 거기에 가기 위안에 대한 대답이 어떤 무슨 무엇이라서 아, what에 대한 대답. what은 몇 가지 뜻이 있죠? 한 가지 뜻. 두 가지 뜻이 있죠? 아, 무슨 뜻하고 무슨 뜻? 무엇이랑 무슨 어떤 어차피 똑같은 뜻이죠? 네. 그렇죠? 아니요. 아, 어떤 색, 무슨 색, 다른 질문이죠. 어떤 색을 좋아하니, 무슨 색을 좋아하니, 다른 거 물어보는 거죠. 안녕하세요. 그래서 얘 이 뜻일 땐 얘가 뭐지만 명사. 이 뜻일 땐 뭐다? 형용사. 그래서 It's time to go there 할 때 to go there는 to 부정사의 무슨 적용법이다? 형용사적 용법이다. 여기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선생님이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 표시 어떨 때 한다고요? 어떤 시간은 뜻이 길어져서 뒤로 어떤 시에 뜻이 길어지는 게 아니고요 어떤 시에 길이가 길어져서 물론 뜻도 길어지겠지만 단어가 많으니까 네. 우리말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 어떤 시가 길어져서 어떤 시라면 네 말로 근데 무슨 어떤 시를 중학교 때 뭐라고 배운다고요? 형용사라고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I'm happy to go there. I'm happy to go there. 그렇죠? 뭐 지연이 이제 여기 학원에 오기 전에 그랬잖아 엄마한테. 그렇죠? 네. 어, 엄마한테 뭐라 그랬어? 네. I'm happy to go to the 학원 그랬지. 네. 네. 그렇죠? 맞죠? 네. 어. 그래서 무슨 뜻? 나는 행복하다. 거기 가서. 그렇죠. 넌 학원 가게 돼서 너무 행복하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to go there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봅니까? 왜 넌 그렇죠. 엄마가 막 저 지연이 막 웃으면서 하하하하 막 이러면서 버스 차 타니까 그렇지? 네. 엄마가 뭐라고 물어봤어? Why are you happy? 그렇죠. Why are you happy? 라고 물어보셨겠죠? 네. 그랬더니 지연이가 뭐라고 답하는 거야? I'm happy go to there. 이상하게 읽었는데요? I'm happy to go there.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이걸 보고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라 부른다고요? 명사. 왜 명사적? 너 한숨 푹푹쉬다 어제 너 한참 걸렸구만 너 이놈 시키야. 투구 대열에 대한 대답이 왜니까. 그래서 투부정사의 무슨 정용법이라 부른다. 부사적. 부사적용법. 뭐가 부사라고요? Why. 왜 세사사 뭐야 25%만 얘기합니까? 100% 얘기하지. 뭐가 부사라고요? 자, 선생님 말 잘 들어. 뭐가 부사냐고요? 어찌. 어, 그래, 어찌. 어, 또. 내가 아까 전에 네가 why 어쩌고저쩌고 했어. 내가 25%만 얘기했다 그랬어. 네. 응. 네. 응. 100% 얘기해달라 그랬어. 어, 뭐가 부사라고요? 내 말을 되게 이해를 못하네. 네가 Y에 대한 대답이라서 부사적용법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왜 정답이 될 수 있는 답의 25%만 얘기했냐고 그랬어. 25%면 몇 분의 몇만 얘기한 거야? 4분의 1. 4분의 1만 얘기했다 이 말이야. 네가 Y에 대한 대답이라서 부사적용법이지. 이 문장 속에 I'm happy to go there가 부사적용법인데 이라고 그랬어 네가. 그러길래 내가 물어봤지. 왜 부사적용법이냐 물어봤더니 to go there가 why에 대한 대답이라서 부사용법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난 내가 질문을 바꿨어. 뭐가 부사냐고 물어봤어. 어? 그 네가 why에 대한 대답이라 그러길래 네가 정답의 25%만 얘기했다고 그랬어. 어떤 신가? 오케이. 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뭐다? 부사라고요. 어? 왜 4분의 1만 답을 얘기하냐고요. 뭐가 부사라고요? When, where, how, why. 자, 여기까지 투부정사 얘기 어렵게 어렵게 질질 끌고 억지로 목 잡고 멱살 잡고 끌고 왔고요. 이제는 다른 얘기 합니다. 다양한 뎃을 구분해 보랍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배운 뎃은 뭐 지금까지 뭐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장, 두 문장이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배운 that에 대한 얘기죠. 읽고 뜻. I like that. I like that book. 오케이. 그래서 무슨 뜻? 나는 그것을 원한다. 아, 그래. 어, I want it으로 보이는 모양이구나. 나는 저것을 원한다. 아, I want that이구나. 네. 어, 난 저것을 원한다며. I want that. 나는 저것을 좋아한다. I like that의 해석도 선생님이 도와줘야 됩니까? 아니야. I like that이 뭔 뜻이라고? 나는 저것을 원한다. 아, I want that이구나. 아, 좋아한다. Hey, I like that의 뜻도 도와줘야 됩니까? 아니야. I like that이 뭐라고? 나는 저것을 좋아한다. I like that book은? 나는 저 책을 좋아한다. 자, 이 like, 이 that을 보고 이제 중학생이 되면 뭐라고 배울 예정이냐 이걸 보고 지시사라고 배웁니다. 지시사. 지시사.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지시하는 거죠. 응? 네. 응? 이때 이 that을 보고 어디에 있는 몇 개? 멀리 있는 한 개. 를 가리킬 때 쓰는 이런 뜻일 때 that을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지시사. 지시사. 됐습니까? 네. 다시. 이거는 지시 대명사라 그러고요. 겉자 붙었죠. 명사. 네. 지시 대명사라 그러고요. 이때를 보고는 이 대슬 보고는 똑같은 지시사인데 지시사 중에서 북을 꾸며주기 때문에 지시 어떤 시 지시 형용사라 그럽니다. 이때 대슬 보고는. 네. 그 어떤 책? 저 책. 어떤 시가 중학교 때 뭐라고 배울 거라고요? 어떤 시? 어. 형용사요. 그래서 얘를 보고는 지시 형용사, 얘를 보고는 지시 대명사. 어쨌든 둘 다 뭐다? 지시사. 네. 그다음 계속해서 읽고 뜻. He was a doctor. Did he try? 예? Try야 이게? True. 아, true.
He was a doctor. That is true. 뭔 소리야? 그는 의사였다. 그것은 맞다. 그는 의사였다. 그것은 진실이다. 이 that은 뭔가를 데리고 온 거죠. 뭔가 긴 하마트면 뭐 되게 긴 거 쓸 뻔했는데 얘 덕분에 요 한 단어만 쓰는 거죠. 네. 그렇죠? 얘는 뭘 잡아온 거야? He is a doctor. 내 눈에는 he was a doctor가 보이는데요. 그래서 얘를 보고는 문장을 통째로 잡아온 대시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뭐 지시 대명사인데요, 이것도. 문장을 통째로 잡아온 데도 있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세 번째 문장. I know that he was a doctor. I know that he was a doctor. 이건 뭔 소리예요? 나는 안다. 그거 의사였다는 것을. 오케이. 이게 that을 보고 중학교 때 뭐라고 배울 거라고요? 완벽한 문장을. 완벽한 문장을 만드는 대시야? 그러면 대시 없으면 완벽한 문장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 아니야. 겉만 돼 있는데. 완벽한 문장을 만드는 대시예요? 아니야. 그러면 대시 없는 이런 건 완벽한 문장이 아닌 모양이구나. 이 that을 보고 뭐라 그래요? 겉만드는데. 뭐를 겉만드는데? 완벽한 문장. 그래, 완벽한 문장을 겉으로 만들어주는 that이고요. 그건 중학교 때 그렇게는 안 배웁니다. 네. 중학교 때는 뭐라고, 중학교 때는 좀 정식 명칭을 써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that이란 건 내가 붙인 별명이고요. 학교 선생님들은 정식 용어를 쓸 거 아니에요. 뭘 하면서 배울 예정이래요? 뭘 하면서 배운대? 네? 또 저래요. 어제 가르쳐줬는데 또 저럽니다. 환장할 노릇인데 똑같은 얘기를 도대체 한 15번씩 해줘야 됩니까? 나는 그가 의사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거 몇 문장이야? 두 문장. 이게 두 문장이라고? 네, 어? 나는 그가 의사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게 몇 문장이야? 한 문장. 한 문장이지. 누가 다 몇 개 있어? 두 개. 어? 그럼 이 대사를 보고 뭘 하면서 배울 예정이래요? 전치사. 전치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확, 딱밤 또 확 때려버릴까? 전치사라고 그러고 있어, 뒤에서. 전치사라고 했어. 나 분명히 전치사라고 들었어, 나는. 무슨 전치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배울 예정이라고요? 접속사 대시다. 네. 다음 ing 부분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읽고 뜻. She's doing homework. 지금 똑같은 doing homework입니다. 똑같은 doing homework가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she's doing homework 그럼 무슨 뜻이고? 그녀는 숙제를 하는 중. 그녀는 숙제를 하는 중이다죠. 그다음 doing homework is boring은 무슨 뜻이야? 숙제는 지루하다. 아 숙제는 지루하다. 그러면 homework is boring은 무슨 뜻이야? 아 숙제하는 것은 지루하다. 내 질문에 대한 답부터 하세요. Homework is boring은 무슨 뜻이냐고. 숙제는 지루하다. Doing homework is boring은 무슨 뜻이에요? 숙제하는 것은 지루하다. 그래서 she is doing homework 할 때 doing homework만의 뜻은 뭐야? 뭐하는 homework is boring 할 때 doing homework는 무슨 뜻이야? 숙제하는 것. 그래서 이거는 하다 시에서 무슨 시로 바뀐 거야? 어떤 시?
어떤 시 앞에 지금 뭐 붙어 있어? 이 비동사. 그러면 이렇게 합쳐서 무슨 되는 거야? 숙제를 하는 중이다. 어떠니 어떻다 되니까 숙제하는 중이니 숙제하는 중이다가 됐겠지. 네. 이걸 보고 중학교 1학년이 되면 현재 분사라고 배운대요. 아우 이름도 더럽게 지어놨다. 그치? 현재 분사가 도대체 뭘까? 그치? 아우 일본 놈들이 지은 이름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문법이 어렵게만 느껴진다. 숙제하는 중이 이 됐을 때는 하다시가 어떤 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다 하려니까 비동사 필요한 거고, 얘를 보고는 중학교 1학년이 되면 뭐라고 배울 거냐면 동명사라고 배운대요. 명사라는 말은 들어가네? 무슨 시가 명사지? 이런 시.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숙제하는 것?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뭔 사람인 것이지? 숙제를 하는 것?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무엇을 하니? 뭐? 이 대답만 듣고 싶어요? 아니요. 이 대답만 듣고 싶으면 무엇을 하는 것이 지루하니가 되겠지. 나는 이 대답이 듣고 싶다고요. 무엇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뭐지? 이 대답, 이 숙제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재우가 숙제하는 건 지루해 이러고 있는데 재우가 숙제하는 것이라고 말할 때 갑자기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빵 그래갖고 지루하다 이렇게 들렸어. 무엇이 지루하? 그럼 네가 뭐라고 묻겠냐고. 무엇이 지루하니라고 묻겠지.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 그래서 지금 무슨 시 덩어리야 이 덩어리가. 그래서 얘를 보고 동명사라 그런다고요. 이름씨 중학생 되면 뭐라고 배운다고요? 명사. 됐습니까? 네. 오케이,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 시간에 통문장 할 거고, 그 다음에 둘이 같이 통문장 말하기 테스트 하겠습니다. 휴가를 지금 가요? 네? 휴가를 지금 가? 네. 와우.